제가 예전에 이민 변호사도 한동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민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특히나 이렇게 네네네. 의사분들 다 이민 생각 많이 하고 곧 네네네.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 연락처는 제가 요 영상에 그 보면 그 고기에다가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 잘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아니면 셰프분이었다, 뭐 셰프크루분이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일을 가는 도중에 뭐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네네. 혹은 뭐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혹시나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좀 사고 당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건 또 어떻게 뭐 이거는 되나요? 커버가 되나요? 일을 이게 비키나? 주마다 달라요. 호주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이제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운영돼 있는데 각 주마다 이 배상의 원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은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판례로 인해 가지고 판례라고 하면은 이제 프리스턴 이제 법원에서 이건 해봤더니 이것까진 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주가 너무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한데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는 경우는 이 되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이 출퇴근 코스가 내가 항상 가는 출퇴근 코스인가? 그리고 이 출퇴근 시간이 내가 항상 출퇴근하는 시간인가?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치킨 사오라고 해서 치킨 사러 갔다가 사 들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배상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야, 뭐 사가지고 와. 그 내일 출근할 때 사와야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와라고 해서 사가지고 와서 했다. 그런 길에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커버가 된 판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개인들의 상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조건 맞습니다. 요 밑에 네, 정보란에 보시면 연락처로 네, 연락해서 네,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제가 만약에 좀 다쳤어요. 예전에 업장에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허리가 조금 안 좋기 시작해서 근데 좀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근데 뭐 리포트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만둘 때쯤에는 좀 괜찮아져서 다른 데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쪽인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과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가 결국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한테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그게 있었는데 허리가 안 좋았는데 만약에 허리가 안 좋으면서 계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기록이 있으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보험사가 이거를 크게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는 받으실 수 있지만 배상을 받으시는 경우가 이럴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전부터 아팠잖아. 근데 뭐 지금 옮겨서 다시 아픈 거 아니야. 왜 그때 아팠을 때 치료를 안 받고 지금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보험사가 나오죠. 바로 신고를 하시고 뭐 바로 치료를 받으시고 하는 거는 현재 업장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기록이 여태까지 남아서 계속적으로 아픈 거였다면은 치료는 받으실 수 있지만 뭐 수술을 받으신다거나 하는 그런 비용을 청구를 하실 때 그때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험사랑 약간 다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종합을 해보면 아픈 거를 키우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업장에서 뭔 문제가 있으면 매니저급이나 그런 그렇죠. 이제 직위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보고를 해라. 네, 기록을 남겨야 네. 돼요. 이게 뭐 본인의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생각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의사는 우리가 몸은 소중하니까 항상 그 기록을 남기셔서 이제 좀 나중에 또 좋은 위치에 또 유리한 또 위치에 내가 나중에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위치를 그렇죠. 네, 그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록들을 남겨놔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잘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 거의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네. 말투변이 없어가지고, 장황하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장황하게 설명만 계속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로폼이
시드니에도 있고 네. 멜번에도 있고 퍼스도 네. 있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전 지역에 좀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시면 되고 또 로펌 자체가 어마어마히 크세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쓰실 줄 아는 또 변호사님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소개를 시켜주시면 또 이제 중국말도 하시고 아, 네. 그래서 네. 오, 네. 오, 저는 중국말 하더라고요. 니시 팔로마? 이 정도. 네. 그래서 주변에서 또 도움을 또 이제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 영상 밑에 제가 또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꼭 유튜브 보셨다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연락을 해주시면 그래도 아마 잘해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먼 또 시드니로 또 출장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또 잡아가지고 좀 유튜브 영상 또 한번 찍자고 이렇게 이제 또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죠. 항상 건강 관리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